안녕? 하늘이 너무 맑아. 바람도 참 좋네. 그런데 이런 우울한 주제로 매번 올리는 게 언짢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나도 쉽게 가자는 꾀가 나서 앞으로는 내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지난 편을 올렸다가 오류를 늦게 발견하고 고쳐서 다시 올렸어. 내가 영어로 공부를 해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서 한자 없이 살다 보니 실수가 생겼어. 어차피 내 따님께서는 한참 뒤에나 볼 테니 영어 자막은 며칠이 지나서 올리는데 아구야, 자동 번역기로 올려진 자막을 쳐다보니 난 팬크리어스를 말하고 본문엔 그렇게 써놨는데 내가 말하는 것의 번역이 마일로 된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 팬크리어스가 쓸개가 아닌 거였어. 난 췌장이 쓸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이자였더라고. 난 한자로 된 단어들을 빨리 하면 혀가 꼬여서 웬만하면 한글 단어로 말하는데 여기서 뇌가 꼬인 거지. 대체 왜 췌장이 쓸개일 거라고 생각해버렸는지 너무 바보 같지만 앞으로는 다 일일이 확인하고 올릴게. 먼저 본 사람 헷갈리게 했다면 너무나 미안해. 오늘은 온몸에 퍼진 캔디다를 어찌 제거하는지 알려줄 건데 혹시 주변에 자가 면역증이나 히스타민 우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편과 지난 편을 꼭 보여줘. 그런 병으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두통약을 달고 살거나 온몸에 울긋불긋 벌건 반점들이 자주 생긴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권해줘. 이거 실행하고 나면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혹시 캔디다를 청소를 하려 한다면 제발 먼저 화학 제품을 치우고 플라스틱 용기에 뜨겁게 배달되는 음식 먹지 말고 샴푸나 세제의 친환경으로 바꾸고 특히 팬티 같은 속옷 면이나 실크로 바꾸고 간을 회복하는 식습관이나 영양제 드시고 또 중금속 해독을 적어도 2주일 이상 하고 나서 시작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죽도록 고생하거든. 머리 아프고 토해질 것 같고 얼굴에 좁쌀도 마구 생기고 입술도 부르트고 온갖 난리가 나. 간도 신장도 머리도 피부도 부하가 걸리지 않게 천천히 적응하면서 하나씩 해야 해. 그럼 캔디다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나온 검사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정확성이 높다고 알려진 것이 유기성 검사거든. 첫째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D. arabinitus 수치하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건데 유해균들의 수치야. 에러비니톨은 캔디다의 대사 부산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캔디다 개체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캔디다는 이 유해균들과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별 무리 없이 지내다가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공생하는 유해균들이 경쟁적으로 번식하거든. 즉 캔디다 수치가 높아지면 유해균들의 숫자도 높아져. 이걸로서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서로 협동해서 바이오필름을 만들어내면서 장내 보호막을 없애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 즉 스타필로코커스나 클로스트리디움, 이콜리균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유익균은 거의 사라지고 장 안에서 캔디다와 유해균이 협동해서 장내 조직을 공격해 염증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런데 외국에서는 에러비니톨 검사만을 따로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사 전반을 알아보는 유기상 검사를 다 해야 하거든. 나처럼 그냥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에러비니톨 숫자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비용이 너무 세. 우리나라도 한두 가지만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해주면 좋겠어. 하지만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타액 검사가 하나 있거든. 요즘엔 별로 권하진 않지만 그 이유는 우리 입속에는 캔디다 이스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균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캔디다 이스트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도 한번 소개할게. 나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거든. 생수를 유리컵에 담아서 침대 옆에 자기 전에 준비를 해놔. 그 물은 꼭 생수야 해. 그 이유는 수돗물은 염소계 표백제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만들거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컵에 침을 뱉고 1시간 동안 15분마다 확인을 해. 음성인 경우에는 침은 녹아서 보이지 않게 되거든. 여기에 보여주는 그림의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양에 따라서 캔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제 캔디다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 원인은 이미 지난 편에서 다뤘지? 그래도 짧게 항생제,
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수돗물의 불소와 염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캔디다를 가진 파트너와의 성생활. 그러니까 캔디다를 없애려면 꼭 파트너하고 같이 해야 해. 이것은 마치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 백신 주사를 남녀 모두 같이 맞아야 하는 이유와 같아. 그리고 가당, 단순당, 치아의 아말감, 제산제, 피임약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해보자. 단순 캔디다인 구강 생식기 요도에 생기는 염증은 2주 정도의 항진균 치료로 되는 것이니까 제외하고 뿌리 깊고 온몸에 퍼져 만성화된 것만 다룰게. 이런 캔디다 우세증의 일반 치료 방법은 항진균제를 사용해서 캔디다와 그외 곰팡이들을 다 없애는 방법이야. 아니면 아까 말한 유해균들을 포함해 모든 균을 다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유산균 복용과 함께 해야 해. 이론상으로는 모든 곰팡이를 다 없애거나 모든 균을 다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균을 꼭 넣어주어야 하니까. 결국 모든 미생물을 다 없애고 좋은 것을 넣어준다는 것인데 사실 난 별로 동의하지 않아. 엄청난 염증 소견이 보이거나 병증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난 자연의학적 방법이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해. 지금 내 친구도 이 방법으로 2주간 정도 치료 중인데 벌써 위산 역류증 증상이 보여지고 있어. 하지만 의심이 많고 기능의학에도 처음 마주했고 특히 자연의학에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하고 몸에 무리를 가지 않는 자연의학적 방법을 권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거든. 캔디다 우세증과 자가 면역증, 히스타민 과민증, 장누수 증후군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 캔디다는 항진균 제균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 신체의 조건에 따라서 그 개체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인체와 공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간에 혹독한 기나긴 제균, 항진균 과정을 거쳐도 또 환경이 나빠지면 캔디다는 다시 증식하니까.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기관들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의학 의사들도 간의 능력 자체를 높여주고 간이나 신장에 최소한 무리를 주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 하지만 매번의 재발을 겪은 환자들은 기능의학적 방법보다도 더 순한 지속 가능한 방법인 보충제로 캔디다를 관리하는 방법을 택해. 자연의학적 캔디다 제균법을 소개할게. 자연의학의 접근은 인체 안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같은 모든 공생하는 미생물들의 틀은 건드리지 않고 증식된 칸디다와 나쁜 균의 일부만을 없애고 다 같이 사이좋게 사는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이오필름 분해거든. 그 다음 제균, 항진균 효능을 가진 허브나 유산균, 이스트 등을 복용하는 거지. 이 바이오필름은 칸디다와 나쁜 균이 쌓은 일종의 보호막인데 이것 때문에 어떤 약을 써도 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이오필름을 분해시키는 엔자임 등을 사용하고 그게 어느 정도 분해가 되면 제균, 항진균 능력을 가진 어브나 유산균, 이스트 등을 메가도주로 부어주어서 장내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거야. 캔디다와의 전쟁은 아주 오래된 것인데 캔디다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노력은 그 세포 벽을 어떻게 약이 침투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어. 최초로 1968년에 시아이티네이즈 혼합과 비터글루카네이즈를 넣은 물에 캔디다 세포를 넣었더니 5분이 안 돼서 세포 벽이 터졌거든. 그 연구 이후로 캔디다 세포벽을 분해하는 엔자임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거든. 71년에는 헬리케이스, 76년에는 드디어 프로테아스와 비터글루카네이즈 혼합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80년에는 단백질 분해 엔자임, 프로테아스 중에 하나인 트립신과 지방 분해 엔자임, 라이페이스를 사용해 더 높은 효과를 얻었거든.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세포들을 떼어내어서 엔자임이 들어있는 곳에서 실험한 것이거든. 그러다가 캔디다 세포뿐만이 아니라 박테리아와 캔디다와 결합해서 쌓인 바이오필름을 분해해야만 캔디다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이오필름을 분해하는 엔자임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
2006년에 셀룰레이즈, 글루코아밀레이즈를 더 발견했고 그 이후로 셀룰레이즈와 프로테이스를 연구는 계속되어져. 그 중에서 최고의 효과를 가진 엔자임을 찾았는데 그것이 요즘 가장 핫한 게 세라펩타이즈야. 이것은 바이오필름뿐만이 아니라 섬유소까지도 분해하거든. 세라펩타이즈는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엔자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바이오필름에 관한 결과만 이야기할게. 93년에는 바이오필름 제거와 억제를 통해서 항생제 효과를 높인다는 걸 알게 되었고, 2006년에는 바이오필름을 만드는 박테리아로 생기는 염증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2008년에는 박테리아의 장벽에 붙어서 바이오필름을 생성하는 능력을 급격 감소시킨다는 것도 알아냈고, 2018년에는 인체 조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진 스타필로코커스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 내가 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누누이 설명하냐면, 이런 근거를 종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자연의학적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단지 의약품이 아닐 뿐, 충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하여튼, 여러 가지 엔자임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능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일단, 바이오필름이 감소, 제거된 이후에는 항진균 작용의 약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세라펩타이즈를 결합하면 엔자임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이것을 적용해보자. 시중에서 살수 있는 엔자임을 보여줄게. 한국에서 나오는 것은 자세하게 성분 표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외하고 설명할게. 이것은 꽤 가격도 괜찮고 우리가 공부한 엔자임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제품이야. 글루코아밀레이스, 프로테이스 1, 2, 3, 라이페이스, 비터글루카네이스, 셀룰레이스 다 들어가 있고, 특히 견과류나 곡물 외피에 존재하는 피틴산을 분해하는 피테이스 엔자임도 들어가 있거든. 피틴산은 다른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거든. 우리나라 식습관상 이것은 꽤 괜찮은 엔자임이야. 특히 골다공증 환자에게 중요한 엔자임이기도 해. 두 번째 것은 바이오필름 엔자임이라고 써 있는 만큼 많은 종류의 엔자임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용량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세라펩타이즈, 나토키네이즈 좋은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건 마치 콜라겐 파우더에 눈곱만큼 들어있는 비타민 C처럼 신뢰할 수가 없거든. 이런 제품은 복용하지 않도록 해. 꼭 용량 표시가 돼 있는 것을 사야 해. 세 번째 거는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정말 다양하고 좋은 엔자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파파에 들어있는 파페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세라펩타이즈나 나토키네이스도 꽤 많아, 용량이. 이런 제품을 복용하는 것은 아주 좋지만, 이게 한 번에 네 알씩 먹어야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난 소화 엔자임, 나토키네이스, 세라펩타이즈를 귀찮아도 따로 구입해. 그래서 캔디다 디톡스가 끝나도 소화 엔자임 매일 복용하지만, 심혈관이나 신경질환, 염증질환, 당뇨도 없는데, 이런 비싸고 특수한 엔자임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보관해 두고 있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쯤 디톡스할 때만 복용해.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거든. 세라펩타이즈하고 나토키네이즈에는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자는 없애는 항응고 효능이 있거든. 그래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 약을 먹는 사람들은 의사한테 꼭 상의를 해야 해. 또 마찬가지로 오메가3나 커큐민을 먹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항응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양을 줄여야만 해. 이걸 복용하는 동안은. 한꺼번에 다 올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네. 자연화학적 캔디다 디톡스할 때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엔자임과 항진균 효능이 있는 허브, 이스트, 유산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엔자임까지만 설명할게. 친구들이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렵다고 쉽고 짧게 하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게. 정보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해 설득을 시켜야 하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도 할수 있는 날까지는 열심히 만들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또 봐. 안녕.